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절에 있는 타원 적분 및 타원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타원 함수 혹은 타원 적분의 데피니션부터 이제 출발을 할게요. 자, 타원 적분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첫 번째 종류, 이제 first kind elliptic integral이라고 해서, 자, 이 elliptic integral은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정의가 돼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것을 이제 f라고 쓰고, 얘는 0에서부터 phi까지 적분을 하는데, 누구를 적분하냐면, 자, 이런 식의 적분이 이제 first kind elliptic integral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second kind는 두 번째 종류는 우리가 notation을 이제 e라고 써요. 이제 이 first kind하고 유사한데 적분되는 함수가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올라가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이제 이 함수는 두 가지 변수의 파라미터를 가는 함수인데 그 중에서 적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amplitude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적분할 것인가 그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을 modulus라고 불러요. 제 친숙하지 않은 용어죠. modulus라고 부르고 입니다. 이 적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친숙한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똑같이 변수 변환을 할 텐데 제가 phi라는 함수 변수 대신에 네, x라고 하는 네, 변수를 도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적분 변수가 변하고 뭐 그래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래서 쓰면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은 원래 있던 적분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요 파트는 바로 이 적분 변수 변환에서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second kind에서도 뭐 사실상 똑같은 거죠. 자, 이걸 이제 적분 elliptic integral이라고 부르는데 이 elliptic integral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2차 함수가 제곱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적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2차 함수는 수학이나 물리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여러 번 많이 접하셨죠.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계산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적분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elliptic integral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을 한번 대략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될 텐데, 우선,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k가 모듈러스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두 개의 그 적분이 어떻게 적분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축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를 amplitude 축이라고 하고 y 축을 elliptic integral이라고 할 텐데 자 우선 이 phi는 뭐 양수도 되고 음수도 다 가능한데 우선 제일 쉽게 2분의 파이까지만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가장 간단한 것이 k가 0인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모듈러스가 0이면 그러면 적분 함수가 그냥 상수 함수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k가 0이면 first kind나 second kind나 둘 다 그냥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이게 k가
0인 경우, k가 0이면 펑션이 f나 펑션 e나 똑같이 그냥 비례하는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k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k가 증가하면 그때는 이제 f하고 e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달라지고요. k가 증가하면 f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적분하는 함수를 보면 k가 증가하면 그럼 이 부분이 증가하고 따라서 옆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 부분이 감소하는 거죠. 분모가 감소하니까 점점 적분값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second kind는 여기가 줄어드니까 k가 커짐에 따라서 이게 줄어드니까 적분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k가 0일 때는 둘이 공통이지만 k가 이제 0에서부터 점점 더 커지면 이 두 그래프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뭐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 돼요. 위에 위가 f에 해당돼요. f. 반면에 e는 점점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e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k 값은 우리가 이 모듈러스는 그 값이 0과 1 사이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k가 모듈러스가 이제 1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적분 함수가 간단해지죠. 1 빼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것을 루트 씌웠으니까 코사인이죠. 그래서 적분이 간단해져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k가 1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게 이제 k가 1일 때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 아래가 2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k가 1일 때 그 f 펑션은 여러분 좀 잘 생각을 보시면 이제 발산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k가 1이면 이렇게 발산해요. 네. k가 1이면 자 이게 이제 e 함수와 f 함수의 이제 성질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앰플리튜드가 2분의 파이일 때까지의 적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complete elliptic integra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f 펑션에서 앰플리튜드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럼 이제 이 앰플리튜드 값은 고정됐으니까 모듈러스만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노테이션이에요. first kind elliptic integral의 complete form은 complete integral이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second kind에서도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게 있겠죠? 그런데 이 k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니까 아까 그 대강의 그래프를 그렸던 이 점들을 다 모아놓는 거죠? 이 점들. 몇 가지 값에서 한번 그걸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모듈러스가 둘 다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이때는 그냥 그 함수가 그냥 파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파이 값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값으로 K가 1일 때 second kind complete integral은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를 찾아보고 있는 거고 얘는 아까 이제 k가 1일 때는 적분 함수가 그냥 코사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인을 이제 적분하면 얘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이 돼요. 반면에 이때는 이제 적분 값이 발산해서 이제 간단한 몇 개 값이에요. 이걸 이제 실제로 k에 대해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데요. complete integral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이쪽이 k축이고요. k는 0에서부터 이제 1까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k가 0일 때는 둘 다 이제 2분의 파이에서 출발을 해요. 2분의 파이에서 출발을 해서
이 K 대문자 K는 대문자 K는 K가 small K가 모듈러스 1로 접근할 때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함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second kind는 이 값이 이 감소해서 어디로? 자, 1로 가는 그런 값이 되겠어요. 이런 이제 엘리프틱 인티그럴에 이제 친숙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예를 요 예는 뭘 계산하라가 아니라 이 모양을 보고 엘리프틱 펑션으로 내가 그냥 찾아서 쓸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거는 second kind라는 모양이 비슷한데 second kind가 되려면 1 빼기 어쩌고 sin 제곱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제 16이란 부분을 1로 만들어주면 기본형으로 환원이 되죠. 그래서 16을 바깥 루트 바깥으로 빼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4 0에서 1 빼기 16분의 8에 sin 제곱 세타 d 세타. 아 그럼 얘는 4 배의 second kind elliptic integral인데 amplitude는 3분의 파이. 근데 모듈러스는 어떻게 돼요? 모듈러스는 저 값이 2분의 1이니까 모듈러스 값은 루트 2분의 1이죠. 자, 모듈러스가 이 적분 안에서 이제 제곱이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는 조금 이 함정이 있는 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얘는 한번 보십시오. 0에서부터 네오. 자, 이건데 이거는 이제 first kind elliptic integral의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이미 기본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 빼기 t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어쩌고 제곱 k 제곱 t 제곱 이미 그런 모양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엘리프틱 인티그럴의 모듈러스는 반드시 0과 1 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게 모듈러스 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k가 2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기본형이 아닌 거예요. 모듈러스가 1보다 작은 그런 꼴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1보다 작은 걸로 바꿔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내가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도입하는 거죠. t는 2분의 뭐 어떤 변수 r이다. 이렇게 적분 변수를 치환을 하면 그러면 얘는 자 적분 변수 치환하는 과정에서 2분의 1이 나오고 t가 5분의 2였으면 r은 5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dr 이제 2분의 1을 밖으로 뽑아냈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던 1 빼기 4t 제곱은 1 빼기 r 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t 제곱은 1 빼기 4분의 r 제곱이 되죠. 아 이제 비로소 기본형이 됐네요. 그래서 얘는 자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이제 first kind니까 f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듈러스는 4분의 1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mplitude는 5분의 1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그쵸? sin이 5분의 1이 되는 그런 각도, 그게 바로 amplitude가 되는 거죠. 아 여기 5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4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엘리프틱 인티그럴을 알면 뭐 이런 적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 걔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적분이 어떤 계산식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저걸 계속 쓰지 말고 내가 노테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주 그냥 단순한 예이고 우리가 엘리프틱 인티그럴의 이제 그 표현식에 익숙해지는 이제 그런 연습 문제였고, 자 이게 이러한 적분이 왜 타원이란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어떤 대상이 있는데 왜 그런 타원에 이런 이 그 적분에 타원의 이름이 붙었는지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겠어요. 이제 그게 다름 아닌.
자, 타원의 둘레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타원의 기본 방정식이 뭐였냐면 이제 a 제곱 x 제곱 더하기 b 제곱 y 제곱, 이게 타원의 기본 방정식이었죠. 여기서 a하고 b가 같을 때에는 이제 원이 되는 거고 a와 b가 다를 때에는 이제 이게 찌그러진 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책에서 a가 b보다 큰다. 뭐 사실 b가 더 커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x하고 y만 바꿔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타원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가 x고 이게 y고 원을 찌그러뜨렸는데 이쪽은 길이가 a가 되고 이쪽은 길이가 b가 되도록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돼요. 자, 이 타원의 길이를 구하는 연습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 타원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원의 면적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이다 그러면 파이 r 제곱이었죠. 그렇죠? 자, 이 타원은 원을 찌그러뜨린 거예요. 한쪽 방향을 축소한 거죠. 얼마만큼? a분의 b만큼. 그렇죠? 자, 우리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 도형을 이렇게 축소하면 그 면적은 그 배율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분 이 면적은 area는 파이 a b가 돼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적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타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요. 그러면 그러면 내 면적은 그냥 확대 배율만 곱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길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길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전체 둘레를 길이를 구한다. 그럼 우리가 그냥 어떤 기하학적인 지식으로 그걸 구할 수 없을 때는 항상 모든 건 다 적분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적분이라는 것은 잘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잘게 쪼개서 이 잘게 잘게 쪼갠 부분에 길이를 다 모아서 더하면 그게 바로 전체 둘레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미소 둘레 길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제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책에 나온 방법이지만 자 내가 원 이 타원 둘레에 있는 점을 매개변수로 표시를 할 거예요. 매개변수로 표시한다. 어떻게 하냐면 제일 이걸 표시하는 방법은 내가 a sin theta b cosine theta 자 이렇게 이런 매개변수 표시하면 이 점은 타원 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점의 좌표를 이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우변이 진짜 1이 되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직접 대입해서 보시면 그냥 1이에요. 따라서 이 매개변수 저 세타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타원의 점을 이제 다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매개변수 표현에서 세타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타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세타가 0인 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가 0.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이제 이 점이 되는 거고 세타가 2분의 파이. 그렇죠? 이제 여기는 세타가 파이 세타가 여기는 파이 2분의 3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럼 마치,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이 요 점을 이었을 때 요 각도가 세타인가? 그렇지 않죠. 저 각도는 이 불행하게도 여기서 아주 단순한, 간단한 기하학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매개변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요 세타하고 요 각도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기서 그건 필요 없기 때문에 유도하지 않겠어요. 자, 이 매개변수 표현이 굉장히 유용해요. 자, 왜 유용하냐면 아까 이제 이 잘게 요 단위 길이 요것을 내가 dl이라고 할게요. 자, 요 dl 제곱은 항상 d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의 변화의 극한이죠. 자, 그 누가 변해? 세타가 변할 때 그럼 세타가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d 세타인데 그 사이 동안 세타가 d 세타만큼 변할 때 길이가 얼마큼 변했는가? 자, 그거는 자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 거죠. a sin 세타 이죠?
코사인 세타 d 세타 제곱. 이게 x 좌표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제곱. 자, 그래서 이제 미소 변이는 이거 제곱해서 다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d 세타는 공통이고 루트 여기에 어떻게 돼요?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b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길이는, 자, 전체 둘레 길이를 제가 이제 L이라고 부를게요. L이라고 부르면 이 전체 둘레는 이 사사분면에 있는 것의 둘레 길이. 얘는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이제 네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누구를 적분하느냐? 좀 전에 했던 DL, D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루트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내가 이 코사인 파트를 내가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치환을 하면, 그러면 얘는 4, 그리고 a를 다 전체를 앞으로 뺄게요. 그럼 여기는 루트, 자, 1이 나오고, 저 1은 이제 여기서 나온 1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에서는 이제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죠. 어떻게, 뭐가 결합이 되냐면 a 제곱. a를 앞으로 뺐기 때문에 a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아,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엘리틱 인티그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틱 인티그럴 중에 세컨드 엘리틱 인티그럴이고, 얘는 4 a 그다음 적분이 2분의 파이까지 됐으니까 컴플리트 인티그럴이죠. 그리고 모듈러스는 a 분의 루트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겠죠. 자, 1이라면 어떻게 되죠? 1이라고 하면 a하고 b가 같은 거죠. 그럼 a하고 b가 같으면 k가 0이고, k가 0일 때 컴플리트 인티그럴의 값은 2분의 파이였죠. 그럼 이제 그건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 만약에 a와 b가 같으면 4a 곱하기 2분의 파이 해서 2파이 a,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원의 원 둘레 길이에 로 환원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원이 아닐 때에는 이 타원의 둘레 길이는 엘립틱 인티그럴로 표현되는 좀 복잡한 식인 거죠. 원인 경우에가 아주 이제 특수.